우리 장수가 또 뭘 잘못했다고 나오려는 거야? 어?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조사를 받아야 하나 봐. 엄마! 어떡해! 장순이? 이게 뭐야? 뭘 잘못했길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래? 대체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? 고소당했어. 누구한테 고소를 당해? 얼른 말 못해? 강민철. 누구라고? 강민철 그 인간이 고소했다고. 아, 설마 넌 또 때린 거야? 아니야, 안 때렸어. 아, 그 인간이 근데 왜 고소를 했냐고? 그냥 오며 가며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 병원 별로니까 가지 말라고. 아, 근데 그 인간이 영업방해로 고소했대잖아, 치사하게. 아,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왜 하고 다녀? 내가 너 때문에 아주 미친다, 미쳐. 어? 나도 미치겠어, 엄마! 백장수! 너 어떻게 또 그래?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,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! 미안해, 윤아. 그 미안한 소리도 지겨워. 네가 저지른 일, 네가 알아서 해! 아, 이제 어떻게 할 거야! 그때 합의 문제로 그 난리를 친 거 벌써 다 잊었어? 그때 혼수건물이라도 어떻게 했대지만 지금은 그럴 돈도 없잖아. 그놈 희희낙낙하는 꼴이 보기 싫었어. 누나 혼수건 꿀꺽해서 병원 차린 게 분명하잖아. 근데 누나는 저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그놈은 우리 돈 가지고 원장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잖아. 그런다고 이런 인수적으로 만들면 어떡하니? 그게 네 누나 더 힘들게 한다는 걸 몰라?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단 말이야. 누나! 정말 다시는 그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. 생각하기도 끔찍해. 그러니까 절대로 사고 치면 안 돼? 응? 아, 오케이. 경단은 다 끝났고 다음엔 두텁떡 준비하자고요. 잠깐만요. 티타임 좀 가지고 해요. 네? 명절 선물 세트로 어깨 내려앉겠어요. 예? 아니 그러면 안 되죠. 우리 아라 씨는 이 어깨 라인이 무지 아름다운데 이 어깨 라인 무너지면 큰일 나요. 감사해요. 장미 씨, 커피 타임? 장미 씨. 네.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설마 이 떡 만들면서도 서빙 보고 있는 태자 씨 생각? 셰프님, 죄송한데요. 오늘 일찍 퇴근 좀 할 수 있을까요? 왜? 어디 아프니? 아니요, 집안일로 어디 좀 가봐야 해서요. 아, 그래? 아, 오늘 남은 물량 태자 씨랑 셋이서 소화할 수 있겠어요? 잠깐만요. 네. 아, 좀 많긴 하지만 가능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아요. 빨리 가봐. 어? 감사합니다. 가. 응. 무슨 일이야? 집안일 때문에 어디 가야 된다며? 장순의 스포츠 놀이터에 행사가 있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다 오려고. 그럼 나도 가야겠네. 됐어, 넌 그냥 있어. 깜짝이야.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?
둘 다 빠지면 어떡해. 가뜩이나 설 선물 준비로 손 바쁜데. 아, 그렇네. 내 몫까지 열심히 해줘. 알았어. 저 혹시라도 그쪽도 손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불러. 백장수 씨, 강민철 씨가 운영하는 피부과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 있습니까? 아니요. 저는 그냥 혼잣말 좀 하고 그냥 지인들한테 몇 마디 했을 뿐입니다. 다 증거가 있는데 발뺌하실 겁니까? 증거라뇨? 여기 녹취록 보세요. 동영상 증거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? 동영상이요? 너 정말 이렇게 말했어 다른 사람한테? 이런 적 있습니까? 솔직히 말씀드려. 거짓말하지 말고. 예. 몇 차례 걸쳐서 그랬습니까? 세 번인가 다섯 번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병원을 찾아가서 깽판을 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훼손될 명예가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? 지금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으니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돌아가 계세요.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. 어떻게 잘 좀 봐주세요. 뭐래? 어? 어떻게 됐어? 경찰서에서 뭐래? 동영상 증거까지 명백하게 있어서 혐의 인정했어. 동영상? 아, 나쁜 새끼. 아, 그런 건 언제 찍었는지. 아, 그러게 그런 건 왜 찍혀? 찍히게. 그런 권리짓을 하지 말았어야지. 그럼 우리 장순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래? 변호사님 말로는 합의서가 있어야 한대. 그래야 불기소 되거나 혹시 기소되더라도 형을 줄일 수 있다고. 아, 그럼 감옥에 갈 수도 있단 소리잖아. 어머 세상에, 어떡하면 좋아. 아유, 이제 맘 잡고 일 잘하고 있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. 울지 마 엄마. 엄마 울지 마.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. 내 자식한테 한번 부탁해볼까? 그쪽은 유명한 변호사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움 줄 수 있을 거 아니야. 절대 말하지 마. 너도? 장미야,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. 이 일로 태자씨까지 힘들게 하기 싫어. 어떻게 할 건데? 생각해봐야지. 민주야! 엄마! 빨리 와봐. 엄마, 다들 좀 앉아봐요. 긴급 속보예요, 속보. 뭔 일인데 이렇게 오들갑이야? 내가 백장수 고소했잖아. 오늘 혐의 다 인정하고 갔대. 고소? 증거를 잡은 거야? 어. 간호사들한테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으라고 그랬는데 딱 걸린 거지. 뛰는 놈 위에 나는 나를 못 본 거지. 아우,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. 어, 백장수가 누구야? 혹시? 빙고, 백장미 동생. 아, 왜 내가 예약 환자들 줄줄이 취소돼가지고 매출 엄청 떨어졌다 그랬잖아. 그놈이 유언비어 퍼뜨리고 다녀서 그런 거더라고. 뭐? 진짜 너무했다. 뭐라고 퍼뜨렸길래? 아,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환자들한테 여기서 보톡스 맞고 눈 못 감는 환자 있다 그러고 뭐 레이저 하고서 피부 다 뒤집어졌다 그러고. 너무 악의적인데? 꼭 병원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 같아. 그거지. 내가 망하길 바랬던 거지. 어린 놈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가지고는. 하여튼 그놈의 짓궂어 아주 지긋지긋하다니까. 그렇지 않아도 뭐 되는 일 없어서 꿀꿀했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. 백장미, 태자 믿고 까부는데 이번에 어디 매운맛 좀 당해봐라. 아, 예, 참. 어? 네 아빠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. 또 뭐 합의를 해주라는 동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니까. 어, 일찍 왔네 다들. 아니 무슨 왕따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. 아니 내가 무슨 모세도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뭐 그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싹 사라지냐?
그러다 손 다쳐.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니? 죄송합니다. 나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지. 근데 이 떡 쓸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. 안 그럼 다치잖아. 장미 씨답지 않게 왜 그러니? 너 좀 이상하다. 무슨 일 있어? 아니야. 잠깐 딴 생각 좀 하느라고. 나 바람 좀 쐬고 올게. 둘이 혹시 다퉜니? 아, 우리는 뭐 맨날 싸우는 줄 아세요? 아니 그럼 뭔 일이 있는 건데? 장미 씨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. 그런 거 없는데요? 제가 알기로는. 아유, 남친에서 아는 게 뭐가 있니?